병원치 안 해. 나한테 다 안 해. 전에 안 하고. 어, 이러다 갖고 이제. 허리 아픈데 혼자 하라고 해. 아이고. 다치면 어떡해. 괜찮아. 몇번 하지 몇 번. 괜찮아, 천천히 했어, 천천히. 그럼 앞으로 허자해. 조심할게. 현장 일 끝나면은 전화하기로 해놓고서는 혼자서 뒷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딱 걸린 경수 씨. 괜찮다, 조심하겠다, 늘 말부터 앞세우는 남편에게 우리 민아 씨가 아무래도 단단히 화난 것 같죠. 지주 파이프를 정리해서 나르는 내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정리해야 할 작업은 아직도 산더미 같이 남았는데 이 분위기를 어떡할게요, 정말로. 눈치를 살피던 경수 씨, 슬그머니 음료 하나 내밀어 보내요. 근데 민아 씨가 묵묵부답이에요. 보아하니까 쉽게 풀릴 화가 아니네. 그래요, 남편 하나 믿고 뿌리 내린 이곳에서 행여 남편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번 사고 났어요. 그 인하다가 뭐지, 전기가 터졌어. 여기 얼굴 이쪽에 화상했어. 전기 화상 여기다가 이쪽에. 다행히 그 심지 안 나고 이렇게 이쪽 옆쪽으로 깜짝 놀랐어. 졸라 조금만 해야 돼. 아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경수 씨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10년 후, 15년 후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좀 그런 수입이 될 수 있을런지 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좀 걱정입니다. 건강도 해야 되겠고 또 그만큼 경제적인 뭐 수입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서로를 아끼지만은 어쩌다 보니 살얼음판 같은 냉전 중인 부부. 과연 얼어붙은 이 마음 풀어줄 수 있겠어요? 전남 최대의 메론 주산지 곡성. 여름철 메론 수확이 한창인 이때에 장마 소식과 함께 돌풍을 동반한 호우주의보가 떨어졌어요. 어머, 어떡해. 아이고, 순식간에 시꺼먼 먹구름이 잔뜩 몰려옵니다. 남편 경수 씨, 서둘러서 하우스 주변을 정리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아이고, 아직도 비만 오면은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는 흙탕물 아래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여러 농업시설들이 잠겨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비산나 파고까지. 저 위에, 조금 더 위에. 저희 하우스 끝에만 보이는 거예요. 물이 지금 여기서 소나무 밭이 앞에 소나무 밭이 다 올라가고 예, 앞으로도 더 물이 더 찰 거예요. 2020년 8월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섬진강이 범람했던 바로 그날 부부의 메론하우스 역시 수마가 처참하게 핥히고 지나갔어요. 안 좋죠. 속상하고. 우리 하우스 문간 안에 그 기계도 있고 어쩔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모기만 해. 암이 못해. 이쪽에서부터 여기 대평, 고달 그쪽은 다 피해를 입었죠. 이쪽 방향은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설상가상 농수로 사이에 하우스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물이 차오르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문에 꼬랑에 옆에 있잖아요. 강 여기 앞에 옆에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돼. 문이 금방 올라가요. 네, 무서워요. 더 무섭죠.
다른 데보다. 게다가 그날의 아픈 기억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해요. 바로 하우스의 난방 설비 문제예요. 겨울철 이제 하우스 안에 보온을 이제 저희들은 수막으로 보온을 하는데 이제 보조 보온 수단으로 열풍기를 쓰고 있어요. 설정을 해놓으면 그 밑에 기온이 내려갔을 때 열풍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을 뿜어주는 거죠. 하우스 천장까지 모두 물에 잠겼던 상황이라 내부 기계 장치들 역시 완전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었죠. 제가 고쳐서 쓰고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정말 추울 때 동작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불안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몇 시간만 난방이 꺼져도 냉해를 입어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 2년간은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을 설쳐가면서 하우스를 살폈대요. 고쳐도 번번이 고장나는 애물단지 열풍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대리점을 찾아왔습니다. 열풍기 좀 물어보려고. 예. 그러면 이 제품하고 그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선이요? 올라갔네요. 예전보다 작년에 우리 판매했을 때가 32만 원, 3만 원 이 정도에 판매를 했었고 30%가 인상이 됐으니까 올해 40만 원. 아직 지금 겨울 상품 단가는 안 나는데 우리 농작물도 30% 인상 안 됐는데 왜 기계값만? 철값이 40%, 30%. 원자재 값이 아무리 올랐다지만은 한꺼번에 30%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미나 씨와 경수 씨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돌아가네요. 그날 밤 야심한 시각에 미나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저녁상도 물린 다 저녁에 어딜 가는 거야? 엄마 갔다 올게. 아이들도 남편도 없이 홀연히 집을 나서는 미나 씨. 이 야밤에 어디를 가는지 지금 따라가 볼까요? 도착한 곳은요, 인근의 한 가족센터입니다. 업무 시간도 끝났는데 당신 무슨 일이요? 어머나, 수미 엄마, 아니 오밤중에 춤추러 왔어? 아이고 깜짝이야, 보아하니 한두 번 좁은 솜씨가 아니네. 어머. 여기 다문화센터에서 여기 만났어요. 공부할 때. 축제나 뭐가 있으면 공연에 나가요. 나는 봉사도 하고 가요. 나는 봉사 가요.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가서 봉사도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곡성에 사는 베트남 엄마들끼리 댄스팀을 만들어서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한대요. 아이고 맨날 농사만 짓는 줄 알았더니 이런 재능을 숨겨두고 있었어. 아이고 이뻐. 근데요 온종일 농사 짓고 야밤에 춤 연습 하려면은 피곤하지 않나? 대단하다 진짜. 하나같이 얼굴 가득 화사한 웃음꽃이 피었어. 어머. 아까 봉사처럼. 거의 이 동안 하루 종일 일 힘드니까 이제 저녁도 몸 좀 풀려고 또 친구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올가을 축제 무대에서 멋지게 실력 발휘하기를 기대할게요. 너른 들판 곳곳에 달콤한 메론이 익어가는 곡성의 여름. 이맘때면은 어딜 가도 메론 수확이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트남이에요?
곡성 안에 작은 베트남 타운 같네. 그 애기 엄마 친구분 베트남 부인 하우스인데 서로 이렇게 농사 일이 바쁘니까 서로 도우면서 일하려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 댄스 멤버들도 포함된 품앗이 모임이래요. 네 가족이 정으로 똘똘 뭉쳐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네요. 자고로요. 힘을 쓰려면 밥심이 필요하잖아요. 땀 흘린 뒤에 먹는 오늘의 저녁 메뉴. 중국 요리네. 연수탓이야. 이거는 짜장면이 딱 보니까. 나 탓이에요? 엊그저께 짜장면을 맛있게 먹어갖고 연수탓이니까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짜장면 시켰구만 또. 내가. 오후까지 내가 가갖고. 볶음도 아파서 있었어요. 형수가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형수가. 아, 그냥 아, 조용하게 아, 먹어. 또 봐 나오면 가시가 시키거든. 같이. 참. 아이고 스스럼 없이 티격태격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내가 알겠네. 언니 제일 왕 언니. 왕 언니. 여기 있는 손가락. 왕초보야 왕초보. 왕 언니인데 왕초보. 장사하는 왕초보. 베트남은 고향. 같은이요. 네. 같이 동네. 같이 동네. 베트남에. 한국 와서도 같이 동네. 신기하죠. 아 여기서 같은 동네고. 아 또 농사도 같이 하고 우리 여기 하우스하고 우리 하우스 밑에 또 하우스는 같이 동네.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좋아요. 전화해주고 시어머니 아니 친구들 장모님 장모님 잘해주고 뭐 힘도 줬고 그건 아닌데 힘도 없어 말 잘해 좀 잘해요 서로 이해해주고 맞추다 뭐 거짓말을 많이 해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서 뭐 이거 저거 많이 모는 거 많아서 남편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시작된 메론 수확 작업. 어머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우스 조명이 고장나는 바람에 깜깜한 암흑 속에서 헤드랜턴에 의지해서 고군분투 합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탓에 작업 시간이 더 길어져요. 아이고, 어느새 밤 10시가 훨씬 넘었네. 오매불망 엄마 아빠 퇴근만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 아유. 지금 열심히도 왜 아직도 안 와? 아? 열심히 듣는데 왜 안 와? 알았어 할게 이제. 아이고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다가 뒤늦게 밥상을 차리려나 본데요. 밥솥에 밥을 푸고. 찌개를 데워가지고 간단히 해결을 하나 봐요. 저녁 이렇게 챙겨 먹을 때도 있어요, 진짜?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메론 따는 시기니까. 아유, 한참 바쁜 시기니까 이해를 한다는 13살 수미. 동생까지 야무지게 챙기는 걸 보니까 나이보다 훨씬 더 의젓하네. 밥 먹어. 양윤기. 응? 밥 먹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지만은요. 입 짧은 아이들에게는 고기가 듬뿍. 이런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많이 뜨거운데? 뭐 뜨겁다구나. 불어. 불어도. 그래도요, 둘이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착하게 있어주니까 엄마 아빠가 한시름 놓겠어요. 어, 착해라. 수미야. 그때 했던 케이크 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아이고, 기다리던 엄마 아빠가 왔는데 우리 수미 표정이 안 좋아. 그 사이 무슨 일 있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그랬어. 오늘 수미 생일이었어. 아이고 내색은 안 해도 기다리는 동안 서운했겠어. 이거는 더 부끄럽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제 예쁜 얼굴에 미소를 되찾은 수미네. 수미는 6월 22일. 한기는 5월 10일. 11. 한기는 그대 심하고 막 선치해주고 수미는 수학. 나 이때 나왔어. 뭐야. 그때 나와지 마야지. 다음 달 나와. 엄마 아빠 힘든 거 알아요? 하우스 너무 싫어. 수미 고마워. 엄마 애해 주세요. 수미를 생각하면은요 민아 씨는 마음 한 편이 늘 아리대요. 엄마 아빠 그 노력하고 안 노력하고 그렇게 그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 바쁘니까 자기가 그 노력할 때는 뭐 데려주고 아니 그 소리도 안 하고 제가 한국에서 뭐 모르잖아요. 나는 그 다 해줘요. 자기 아는 만큼은 엄마 도와줘. 든든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다는 민아 씨. 저 사진이랑 보면은 저 꼬맹이들이 벌써 딱 눈 감았더니 떴더니 어느새 그렇게 커버렸어.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은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흐르죠. 이 순간의 행복이 오래오래 기억되면 좋겠어요. 그저 별일 없이 흘러가는 보통 날의 행복. 오늘은요 민아 씨와 경수 씨가 메론을 납품하고 성적표 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아? 그죠.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도 8, 6. 아니, 지금까지 했던 16. 것 중에 최고. 봄부터 여름까지 치열하게 산 결과예요. 지금 가격이 낮거든 시세가. 근데도 잘 나왔어. 좋죠. 또 나와니까 좋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어머니? 어디 할까? 알아래. 농사진사님 알아서 했겠지. 나한테 줄통 다니면서 알아서 해. 알았어. 알았어. 수중에 든든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또다시 어딘가를 향하는 부부. 민아 씨가요 언젠가 꼭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특별한 농장에 왔습니다. 예. 스마트팜 시설 좀 보러 왔어요. 현장을 보고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민아 씨네 하우스는 작물들을 땅에다가 직접 심는 토경 재배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언젠가는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팜 시설로 농장을 운영하는 게 꿈이래요. 집에서 이 카메라로 네. 작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각 동마도 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 집에서. 아.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경수 씨와 민아 씨. 환경제 하는 데서는 상당히 편하지만 이렇게 팬을 가동한다든가 뭐 온도를 보고 자동으로 열고 이런 거 그런 점이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거 문투명 이거 바로 뒤에 가요? 예, 네, 물 밑에 안 떨어지고? 예, 네, 안 떨어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요놈에서 자 중간에 빠져나가요. 아, 그래갖고 모다가 뒤로 품어내지. 이 여만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회수통이 있어. 회수통.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겠는데요. 아, 교육도 좀 많이 다녀야 되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알아야 돼. 보라,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거나 안 되고 다 막 간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좋지. 집에 다음에 한번 집에 허리가 안 되니까 나보러 따라가. 그러면
아이, 그 따는 것은 좀 그래도 여성분들이 따는 게 섬세한 작은 딱이 다 물러져버려 내가 매워, 따면 매워 돼. 알았어. 매워 되지. 예, 그 꼭 그런 걸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꼭 그지 저 해야 돼. 제발 할 수 있잖아. 알았어. 아 근데 하고 싶은가 보네 진짜로 이것을 치설을. 그치 원래 나 하고 싶은데. 꼭 좋은 걸 보면은 따라 하고 싶은 같구만. 그치. 지금까지는 농사일에 있어서는 좀 이제 아기 엄마가 거의 하다 보니까 좀 옆에 저는 주변인이었죠. 이제 스스로고 난 뒤부터서 전기 일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우스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제 스스로 노력하면은. 조금씩 더 이제 농사에 많이 전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사 일적으로도 그러고 가정적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좀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일 열심히 하고 좀 더 좀 모여야 돼요. 네, 언젠가는 꼭 하고 싶어요? 네. 농사의 진심인 천생농사꾼 미나 씨.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연그러 갑니다. 몇 년 안에 꼭 이렇게 멋진 스마트팜 주인장이 되기를 나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며칠 후 다시 찾은 미나 씨네 하우스. 오늘이요, 바로 부부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바로 NH농협은행에서 열풍기를 무려 7대 지원해 주셨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훈훈해지네요. 미나 씨와 경수 씨도 열풍기에서 눈을 못 떼요. 지난 수해 피해 이후 악몽 같았던 시간들 이제는 다 안녕입니다. 긴긴 겨울밤 행여나 열풍기 꺼질 새라 하우스를 오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했던 불면의 시간들도 이제는 모두 안녕이라는 말이죠. 고장난 열풍기 고치느라고 힘들었던 남편도 이제는 마음 놓을 수 있어요. 좋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자꾸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고장났어서 이거 있으면 오래 걱정 많이 안 되잖아요. 새거가 들어와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겨울에 잠도 많이 잘 자겠네. 새벽에 안 와도 되겠고. 좋네. 올해 여복이 있습니까? 올해 농사 올해는 잘 해봅시다. 파이팅! 같이! 하나 둘셋 파이팅! 메론 수확도 하우스 재정비도 말끔하게 끝내두고 홀가분하게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가족. 와, 얼마만에 즐기는 물놀이인지. 아니 근데 어째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신이 났어? 제가 굶는 간단해요. 그냥 행복하게 애기 잘 키우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머지 농사 더 잘 하고 싶어요. 저의 가정을 만들어준 것이 가장 고마워요. 제 옆에 와줘서 저 저희 딸, 아들 하여간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준 것을 제일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부부.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